저는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은 목회 20년 이상 하면서 한 번도 강단에서 전해보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한 3주 동안 계속 꾸준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준비하게 됐냐면요, 지금 성경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그 다음에 스캡틱들이 이 성경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 진리를 지켜왔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믿질 않아요. Is Bible reliable? Trustworthy?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거의 다 믿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다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는 이걸 3주 동안 같이 준비하면서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창피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준비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소중한 책이구나를 다시 느끼게 됐어요. 아주 깊이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이구나.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다면,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Christianity Explored라는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 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제 영어권도 시작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question이 뭐냐면, Christianity is about Christ. 기독교는 예수에 관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기독교는 예수에 관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틀리다고 할 사람은 없죠. 근데 제가 한번 여쭙게요. 예수는 당신한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proven 된 거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예수님은 종교적 아니면 어떤 mystical한 proof 될 수 없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역사적. 역사가들이 증거하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진짜로 역사에 오셨고, 진짜로 고치셨고, 진짜로 먹이셨고, 진짜로 죽으셨고, 진짜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리 스트로블이라는 그 author가 최근에 그 영화가 나왔어요. Case for Christ라는 베스트, 이건 진짜 베스트셀러입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10여 년 동안 베스트셀러인데 영화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저널리스트입니다. 기사를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legal journalist예요. 법적으로 쓰는 journalist예요. 그래서 fact만 쓰는 사람이에요. fact만 쓰는 사람. 이게 70년대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면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예일대학교 로스쿨.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 militant atheist. 완전히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인데 militant, 아주 강한 militant 그런 atheist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어린 딸하고 같이, 엄마 아빠 이제 자기 부인이랑, 정말 아끼는 부인이랑 같이 식당에 갔는데, 저녁을 먹고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사탕에 목이 걸려요. 그래 가지고 초킹을 하기 시작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눈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그 딸이, 어린아이가 하나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어떤 나이 드신 흑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그 Hamlet maneuver 해가지고 얘를 살려요. 그 자리에 살려요. 그래서 살아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근데 그 흑인 여자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Willow Creek Church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게 70년대인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오늘 남편이랑 다른 식당을 가려고 그랬는데 왠지 여기 너무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남편이랑 여기 와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 잘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그 리 스트로블의 와이프가 이때 정말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 살게 된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살려준 흑인 여자를 만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남편 리 스트로블이 시카고 트리뷴의 그 굉장히 militant atheist고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칼 같은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모든 엑스퍼티를 동원해가지고 장장 21개월 동안 그 한 가지를 프로브하기 위해서 예수가 가짜고 성경이 엉터리다. Historically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그냥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 사이언티스트도 찾아가고 메디컬 닥터도 찾아가고 아키올로지스트 고고학자도 찾아가고 21개월을 이 신문사 그 칼 같은 리글 저널리스트가 찾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981년 어느 날 자기 지하실에 그 팩트를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자기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Overwhelming scientific 하면서 historical evidence 때문에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무신론자가로 계속 살아나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 너무나 많은 scientific and historical evidence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요. It was the evidence from science and history that prompted me to abandon my atheism and become a Christian.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어요, 여태까지요? 과학과 역사를 통해서 내가 무신론자인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Legal journalist예요. 그 책을 보면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한 게 얼마나 historical한 이벤트인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또 똑똑하셔서 대답들을 안 하시네. 이순신 장군 있었던 거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있는 역사적 증명이 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scientifically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진짜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게 우리 Christianity Explorer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한테 누구세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예수가 가짜고 성경이 엉터리고 다 그저 그런 거면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하지만 성경이 진짜고 예수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는 영원한 컨세퀀스가 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책인 줄 한번 인베스티게이트 해보신 분 한번 속으로 손을 드세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가 달린 거라면 한 번쯤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두세 시간? 좋은 아리클들도 많고요. Case for Study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왜 그러세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블이라는 사람이 21개월을 리서치를 했어요. 그 저널리스트가 얼마나 그 어떤 의도로 기독교는 가짜다. 예수는 죽고 부활한 적이 없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사이언티픽하지 않다. 고고학적으로 틀렸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도시가 다 역사적 도시라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런 책이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전화를 하는데 저는 본문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성경의 저자죠. 13권 플러스를 쓴 성경의 저자가 마지막으로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한테 마지막으로 뭘 주고 싶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기에 살라고 해요. Firmly stay. 하나님의 말씀에 살라고 해요. 내가 누구에서 배운지를 알며, 자기한테 배웠겠죠? 바울한테요? 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엘리야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몰라요. 신마을 갔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몰라요. 뭘 얘기하는지. 부자 청년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요.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요즘에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여기서 sacred writing이라고 나오는데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It makes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뭐가요? 성경이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게요. 뭐에 관한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는 책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Theo Pneumatos,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책, 감동으로 된 책, 영감으로 된 책, 모든 성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울 수 있는 분? 아니, 그거는 지금 안 해도 되는데 66권의 다큐멘트로 40명의 저자들이 15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서 모으신 책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15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500년. 모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까지 가려면 1500년 걸리는 것 같아요. 1500년 동안 40명이 쓴 한 권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셨고 놀랍게도 한 theme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찾아도 놀라운 그런 harmony가 있습니다. consistency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리서치 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it makes the man of God complete. 여러분을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 없이 여러분 성숙하지 않습니다. 애로 늙어갑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 정말 selfish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은요, 그 selfish한 죄의 네이처를 버릴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겉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속에는 selfish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남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본문으로 오늘 잡아봤는데 이거를 몇 주 동안 준비하면서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네 가지 빅 토픽으로 나눴는데 오늘 두 가지 하고 다음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 증거, 성경의 외적 증거들, 성경 바깥에서 고고학적으로 볼 때 scientific 볼 때 어떤가, 외적 증거들 그런 걸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 안에 그거를 66권을 쭉 볼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내적 증거, 이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가? 내적 증거. 세 번째는 personal testimony of God's people. 우리 사도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church father들, 그쵸? 그 Tertullian, 그 130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갔던 church father들의 그 믿음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진짜 인생을 변하게 하는 이 능력을 뭐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걸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 그냥 빨리 죽으면 좋은데 몇십 년 동안 고난받다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역사적 예수가 증거하신 성경은 어떤 것인가? 네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진짜 부족하게 느낍니다. 너무나 이게 크기 때문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할 건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귀하게 여겼지만 지금같이 귀하게 여겨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같이. 그래서 이거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할 터인데, 첫 번째는 외적 증거들. 그 중에서 뭐를 설명하기 원하냐면 manuscript evidence. 성경이 지금 사본들, 필사본들이 남아있는데 다른 어떤 category의 책들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evidence. 두 번째는 confirmation of archaeology. 고고학자들이 그 증거하는 것들 다 할 수가 없겠죠.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하고, 그 다음에 내적 증거에서는 뭐를 설명하기 원하냐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만 300개. 근데 그게 다 한 사람한테 이루어졌어요. 1000년 전, 700년 전, 적어도 4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한 사람한테 이루어졌어요. 이거는요, 한번 그냥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몰몬 성경이나 힌두 성경이나 코란에는 단 하나의 예언도 완성된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약 2000개, 예수님만 300개, 한 사람한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부고 뭐 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한 줄기의 theme이 흐르고 있고 consistent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눈으로 본 증인들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몇 년 전에 했는데요. 우리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토마스 아놀드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게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가 한 말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know no one fact in the history of mankind which is proved by better, fuller evidence of every sort. 인간 역사를 볼 때, 인류 역사를 다 볼 때 이 부활보다 더 잘 증명되고 fuller evidence, 증거가 있는 그런 역사가 없다. 이 역사학자,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라는 얘기입니다. To the understanding of fair inquirer. 우리가 정말 fair하게 그걸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 그런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이 없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역사라면 이순신 장군이 남해 바다에서 이긴 것보다 더 확실한 역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시하실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왜 그분은 눈먼 자들이 눈이 떠지고 귀 머거리들이 귀가 열리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제가 흥분이 돼갖고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이따 오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5,000명을 장정만 먹였다고 하는데 그거를 몇 명이 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걸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그걸 몇 명이 봤겠어요? 약 2만 명이 봤을 거예요, 그걸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그걸. 야, 놀라운 일이 있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라는 네 명의 사람이 있는데 마태는 3년 동안 눈으로 본 거예요. Eyewitness예요. Eyewitness. 여기 보이시죠? Eyewitness. 마가는 베드로가 3년 동안 본 거예요. 누가는 역사학가예요. 역사학가. 요한도 제자 3년 동안 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썼는데 이게 일치가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엉터리를 전하면 어떻게 그거를 get away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버드 대학의 법대에 있는 어느 교수가 한 말인데 from a legal standpoint 그 법적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의 제자들을 봤을 때 it was therefore impossible that they could have persist in affirming the truth they have narrated had not Jesus actually risen from the dead.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계속 핍박을 받고 나중에 목이 날아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그거를 증거할 수 있다. 법적으로 불가한 얘기라고 해요. 이게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진짜 역사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What are you gonna do? 그렇죠?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도 우리 토요일날 우리 영어권 Christianity Explored 했는데 한 다큐멘으로 아무것도 프로브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한 번도 아직 안 들여다본 증거예요. 그거는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짜로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들여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아멘해 주시겠어요?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안 읽혀질까? 시시하니까 안 읽혀지죠. 시시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external evidence, 첫 번째, manuscript evidence. manuscript은 뭐냐면 필사본인데 필사본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고대에 쓴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레이로나 시저나 이런 뭐 소포클레스나 호머 이런 사람들이 쓴 글들을 원본이 아니고 그걸 카피한 거를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1455년에 그 구텐버그에서 프린팅 책을 프린트할 수 있기 전에는 다 손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1세기 아니면 그 BC에서부터 쓰여진 글들을 그거를 손으로 옮긴 거를 필사본이라고 그래요. manuscript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번 보세요. 뭐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나. external evidence. 플레이로가 쓴 그런 책들이 지금 manuscript이 7개가 있대요. 전 세계 7개. 언제 쓰여진 거냐면 오래전이에요. BC 400년 전이니까. 근데 7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시저의 글들이 10개 정도 있대요. 그런 사본이요. 필사본이. 그리고 이런 소포클 193개 제일 많은 거예요. 신약 성경 다음으로 많은 게 호머의 일리아스라는 책인데 643개가 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2만 4천 개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Partial and complete manuscript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 가도 있고요. 캠브리지 대학에 가도 있고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있고 그 필사본들이 2만 4천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역사학자들이 뭐를 보냐면 그 필사본이 그 원본이 쓰여진 다음에 얼마나 나중에 카피가 됐는가 이거를 봐요. 자 보세요. 플레이로는 제일 가까운 필사본이 120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카피된 거예요. 1200년 120년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저 거는 1000년 이 소포클은 1400년 호머의 일리아스는 500년 그런데 신약성경은 8년 30년.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거를 사도 요한이 쓴 거를 누구죠? 폴리갑이 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까워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24,000개. 그리고 결국 8년에서 3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원본하고 사본하고. 이 나머지 책들은, 그 유명한 책들은 1000년, 1200년 뒤에 카피된 것인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놀라운 스토리를 하나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정신을 차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신학교 때 이거 배운 건데 까맣게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리서치 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1947년, 6.25 3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 쿰란이라는 에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12살 먹은 무슬람 소년이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들을 치다가 이렇게 그 어떤 언덕에서, 쿰란 언덕에서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1947년이에요. 근데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 이런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항아리들이. 근데 이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가죽으로 된 구약 성경 사본이 그대로 들어있는 건데 2000년 동안 untouched. 2000년 동안 untouched. 그런데 거기서 나온 그 놀랍게도요, 그 항아리 속에서 나온 그 필사본들이 거의 예수님이 있기 전으로 데이트돼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들어있어요. 에스라하고 니에마야만 빼놓고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아마도 학자들이 그래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그냥 다 부시러 왔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여기다 숨겨놓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300년 전으로 데이트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이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스라하고 니헤마야만 없는데, 어떤 것들은 이사야는 몇 개가 나오냐면 이사야가 꽤 길죠. 이사야일 때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이사야만 제가 지금 넘버를 못 찾겠는데 몇십 개가 있어요. 몇십 개. 시편도 몇십 개가 있고. 놀라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너무나 많이 카피를 해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 자꾸 변질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찾은, 1947년에 찾은 이 구약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믿는 성경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하나도 안 변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변질을 안 시켰어요. 그대로 그게 오게 해주셨어요. 2000년 동안. 2만 4천 개의 신약 필사본이 있고 여기 이런 증거들이,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Archaeological evidences. 저는 이런 걸 왜 소개하냐면 이런 거 모르고도 성경이 너무나 좋고 믿어지고 사랑스럽고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problem 없죠.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진리로 보지 않는 때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런 때예요. 오늘 이따가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그 학장님이, 엘버트 모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are in a middle of vast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혁명 가운데 있다. 서구 문화가 지난 20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혁명 가운데 있다. Social revolution, moral revolution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참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대학교 가서 그러면 여자랑 룸메이트를 해야 되는지 남자랑 룸메이트를 해야 되는지. 오늘 아침에는 어떤 글을 읽었냐면 남자인데 여자가 됐어요. 근데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육체는요. 그런데 산부인과에 갔어요. 근데 치료를 하다가 그 전립선 문제가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혼돈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gender confusion, 우리 성적, 성에 대한 그 confusion은 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를 define 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누가 나를 창조했는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예요, 지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요. 진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 그거 뭐 우리랑 상관이, 아니요. 여러분들 자녀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 자녀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그렇게 혼돈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7학년짜리들이 여기 7학년짜리 부모님들이 있는데 As long as they love.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요. 그렇게 배워요. As long as they love. 남자끼리 결혼해야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야 되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As long as they love.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두 번째, internal evidence, 내적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예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약 2,000개 플러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 300개가 예수,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는 창세기서부터 나온 거죠. 1500년 전이고, 1000년 전이고, 이사야서,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선지자서에 나온, 시편에 나온 이런 예언들이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된 것들이 예수님 한 분한테 이루어집니다. 한번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구약에 나온 그 메시아에 관한 것.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 있고 유다의 트라이브이고 다윗의 그런 혈통을 통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에게 날 것이고 그다음에 장님들이 눈을 뜰 것이고 귀머거리들이 귀를 열 것이고 그 다음에 걷지 못한 자들이 걸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가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게 300개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맞는 것도 어려운데 부활하는 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죠? 고난받고 죽는 것 하나도 어려운데 300개가 맞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400년 전에 이제 구약은 완성이 됐는데 300개 이상의 메시아에 관한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300개가.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8개만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8개. 300개가 아니라 8개. 8개가 한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찬스냐면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그 파워볼 사신 분 한번 손들지 마세요. 네. 파워볼을 맞는 게 어떤 찬스라고 생각하십니까? 1 out of 292 million. 1 out of 292 million 맞는 게 파워볼에 맞는 것입니다. 그 여섯 숫자가 맞는 것. 파워볼이 몇 개까지 있죠? 집사님 모르세요? 그런 것도 몰라. 50개?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1 out of 292 million. 그런데 8개의 예언이 한 사람한테 맞는 건 그거에 100만 번이 더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일러스트레이트 하냐면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트 했어요. 제가 여기 1불짜리 동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이만한 거. 이 1불짜리 동전으로 텍사스 전체를 다 덮습니다. 텍사스가 얼마나 크죠? 부지 커요. 텍사스를 다 덮습니다. 이 동전 하나로. 이 1불짜리로. 근데 한 번 덮는 게 아니라 two feet 이만큼 덮습니다. 그럼 동전이 몇 개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빨갛게 칠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섞습니다. 막 섞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그거 찾아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게 8개가 맞는 것입니다. 8개. 그런데 예수님은 200개가 맞았습니다. 200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그 구약의 예언들이 맞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컴펠링한 에비던스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도 생각 조금만 해보시면 컴펠링한 에비던스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그 저자들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쓰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declare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there is none like me. 나 같은 사람은 없다. Declaring from the declaring the end from the beginning. 마지막을 처음부터 선포하는 자가 나밖에 없다.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천지가 변하여도 우리 그 율법의 1.1획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all is accomplished.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늘 하는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자신 없게 들리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은요?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at least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investigate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At least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라면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오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그 놀라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Agreement and consistency.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큰 질문인가요? 보통 철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난 어디서부터 왔죠? 어디로 가고 있죠? 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죠? Rabbi Zacharias라는 요즘 그 유명한 변증학자가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Origin, Purpose, Morality, and Destiny. 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이 네 가지. 성경은 이 네 가지를 head-on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냥 head-on collide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consistent 합니다. Absolutely consistent.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죠? 성경은 처음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아, 1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전체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What is the evil?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왜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는가?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갚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끝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합니다. 어떤 책도 그렇게 얘기하는 책은 없습니다. Origin, Purpose, Morality, and Destiny. 이건 인생에 누구도 함부로 대답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겁니다. 성경은 66권 40명의 저자가 한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은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스토리로. A.W. Tozer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은 Tell us why we could never learn any other ways. 성경은 우리가 다른 어떤 데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존재하게 됐으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며 앞으로 뭐를 하면서 required to do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 남아있는 동안 말씀해 주는 책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그냥 head-on으로 collide 하면서 얘기하죠. 66권의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모세가 쓴 거하고 어떻게 요한이 쓴 거하고 니에마야가 쓴 거하고 누가가 쓴 거하고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할까? 몇천 년 떨어진 사람, 세 개의 컨티넌트,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람들이 쓴 책이고
다른 교육과 문화 배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저자들이고 1500년이 걸렸고 그리고 three different continents에서 쓰여졌고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 말과 에라메이크와 그리그로 쓰여졌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consistent.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어요. 조시 맥다울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아주 militant atheist냐면은 이 사람은 성경이 틀리다는 걸 프로브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유럽으로. 그 프로브하기 위해서. 성경을 틀리다고 프로브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돼요. 다 믿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들여다보질 않아서 문제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After I set out to refute Christianity intellectually. 내가 이런 지식적으로 성경을 그냥 이렇게 refute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다. I came to conclusion. 그리고 내가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성경은 true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론이에요. 마지막입니다. F.F. Bruce라는 신학학자죠. 네, 참 이 말로 마치고 싶은데 성경은 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문가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생기지 않으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성경을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읽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그거하고 반비례할 리는 없어요. 정비례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너무 복잡하고 악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As long as they love.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As long as they love. 남자들끼리 결혼해도 괜찮다고 대답하시겠어요? As long as they love.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만이 진리고요. 이 책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존해 오셨고요. preserve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결단을 내릴 때가 올 것 같아요. 곧 올 것 같아요. 이미 왔는지도 몰라. 우리 성경이 믿을 수 있는가? 성경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